안녕하세요, 가본TV입니다. 오늘 가본TV가 방문한 곳은 청담자일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곳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한강뷰가 보일 수 있도록 벽을 뚫었고 그 자리에 브론즈 유리로 시공했습니다. 조명도 마찬가지로 브론즈 유리와 동일한 컬러를 선택했죠. 작은 평형일수록 톤앤매너를 지켜주시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복도의 벽과 바닥은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그레이지 컬러로 통일했습니다. 마룻바닥은 1200x600 사이즈로 더욱더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올고다 로카 프리미엄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일반 마루와 달리 하부 균열 방지 매트로 시공되어 바닥 변형에 의한 하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방의 한쪽 벽면은 생신함이 있어 철거할 수 없었는데요. 기둥은 그대로 유지하되 답답해 보이지 않은 레이아웃에 초점을 두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방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일랜드의 상판은 LG 하이막스 제품으로 깔끔하고 패턴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방의 가구, 바닥, 상판, 인조석, 냉장고 컬러까지 조화롭게 매치된 현대식 주방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거실입니다. 밤이 되면 더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데요. 퇴근 후 와인 한잔하고 싶은 호텔 라운지의 느낌으로 연출했습니다. 소파는 알로소사의 제품입니다. 일반 소파와는 달리 비대칭이 주는 디자인의 재미와 개방감이 어우러져 색다른 거실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미니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침실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소한의 가구만 두기를 원하셨는데요. 먼저 침대 매트릭스는 템퍼패딕사의 매트릭스를 배치해드렸습니다. 템퍼패딕은 나사에서 개발한 우주 소재 템퍼를 사용해 미국,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침대 프레임 위쪽으로 은은한 간접 조명을 두어서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화장실 역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조적벽과 타일 세면대를 1200x600 타일과 베이직한 컬러로 구성했으며 욕조에 있는 공간까지 젠다일을 쌓아서 수납장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플랩장과 메리 휴지거리를 달아 편의를 극대화시킨 화장실 공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한강뷰를 자랑하는 21평 공간을 만나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봄TV였습니다.